와, 너무 완벽합니다. 아. 야. 야. 오. 그래서 왼팔의 움직임으로 한 손으로 하는 스윙 연습도 많이 할 거고, 아 그럼 팔을 내가 그렇죠 팔로우스루 이후에 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다가 충격을 줘놓고 던져진 거에 접어 그렇죠 그렇게 따라간다. 그때 보세요 시선을 오른쪽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몸이 열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케이. 왼손 한 손으로 스윙해 봐봐요. 왼손 한 손으로. 그렇죠. 백스윙 갈 때도 이 오른쪽 어깨도 살짝 가슴도 살짝 열려주고. 그렇죠. 그렇게. 확실하게 탑에 갈 때까지 쭉. 그렇죠. 하나가 열려야 하나가 가지. 여기 열리면 여기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닫히면 얘는 팔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저 고무 검은색 고무를 그렇죠 여기다 탁탁 던져주는 양손 잡고 시선을 여기를 보고 여기가 임팩트라고 생각하고 치는 거야 알겠죠 여기가 임팩트가 맞긴 맞는데 여기를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또 끊겨 여기다가 쳐놓고 휘둘러져서 난 다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시선 살짝 저 오른쪽 계속 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봐봐요. 내 몸이 지금 정면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하는데 몸이 정면을 보면서 하면 이거 다 열린 거예요. 내 이 명치가 백스윙 봤을 땐 지금 저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걸 지키고 때릴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거는 또 다 결국엔 무너질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굿.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최대한 영주 씨 느낌에 이 끝이 앞으로 오는 느낌이 있으면 안 돼. 최대한 손보다 뒤에 있는 느낌이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둘. 오케이. 잘했어요. 이런 느낌. 오케이. 인아웃. 어택 앵글 요것도 좋고. 거리도 딱 만족. 거리도 괜찮고, 그죠? 내가 힘 안 들이고, 바람 소리를 많이 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자꾸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아까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땅 해주고 나는 여기서 던져주기만 하면 돼. 그거를 하다 보면 아까 있죠 여기 피고 다니면 안 돼. 그런 부분도 이제 이해를 하게 돼 이제 영준 씨가. 채 끝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뒤에서 항상 채 끝이 뒤에서 그리고 뒤에서 던져진다 항상 영준 씨가 늘 앞에만 이제 있다가 뒤에 가니까 반대되니까 막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굿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백스윙도 이렇게 가야 내가 일로 갔는지 본인이 체크를 하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 걸 기다리자는 거예요. 오케이. 딱 저게 제 스피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딱 빼고 왔다 그러니까. 갔다. 그러니까 기존에 영준 씨가 막 207, 87 때는 110이 그냥 넘어갔다고. 근데 그거는 막 며칠 치고 나면이 아니고 하루 치고 나면 막 힘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 달을 친다고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이게 돼가지고 힘든 거 하나도 없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또 롱런 하거든. 아 좋다. 이건 스피만 안 했었어.
좀 들어가는 거. 그렇죠. 더 갔겠죠. 스타트가 살짝 또 밖으로 쭉 가죠. 여기서 여기 끝. 이게 어디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준 씨한테.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허벅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헤드가 올라가면 끝이지. 그러니까 영준 씨는 이게 앞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 사실. 많이 가려고 해서 그래, 처음부터. 많이 가려고 하면 내 몸이 따라가. 써. 그 배꼽에 딱 붙여봐봐요. 여기 더 짧게 잡고. 여기까지만 움직이면 편하거든? 맞죠? 여기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헤드잖아요. 응. 헤드가 올라가면 되거든. 응. 딱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막 많이 가니까 이게 계속 절로 밀리는 거예요. 헤드가 딱 거기서 올라가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빈스윙을 다시 해봅시다. 시선 어디 봐야 되는지 아시죠? 네, 다 올라가서 발바닥이 발바닥 그렇지. 나이스. 근데 지금 잘했는데 약간 얘가 또 이렇게 와. 이 끝이 손보다 약간 뭔가 뒤에서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자꾸 앞으로 와. 굿. 알겠죠? 그래야 뭔가 안에서 내가 던지는 맛이 있지. 그렇지. 조금만 더. 시선 잡아놓고, 시선. 그렇죠. 나이스. 그게 던지고 끝이에요. 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항상 이게 잡잖아요.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요. 이게 놀아? 네, 많이 놀아. 요 뒤에가. 요 여기는 아예 힘을 안 주거든요. 내 거 뺏어 봐봐요. 또 뺏어 봐봐요. 요 정도만 잡으면 돼요. 어? 근데 이거가 노는데? 이렇게 잡아도 안 놀거든. 요 악력만 해도. 영준 씨는 조금 더 릴렉스하게 있어. 이게 쑥쑥 빠져야 돼. 쑥쑥 그냥 그렇지. 요 정도만 잡아도 돼. 알겠죠? 전 장갑 끼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장갑 안 껴도. 장갑 껴도 지금 이렇게 되잖아. 오른손은 어차피 누구나 다 힘이 빠져. 이거 만약에 여기에 잡고 있으면 이거 스피드 못 내. 이건 한 70마일도 안 나와.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 뒤에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내 거 뺏어 봐봐요. 계속 뺏어 봐봐요. 그럼 나 이렇게 걸고만 있는 거거든. 내가 이게 뭔가 잡고 있으면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잡는다는 표현은 사실 안 좋다. 걸어야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영준 씨가 뭐냐면 살살 잡은 것뿐이지 어쨌든 잡은 힘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깨랑 팔꿈치랑 훨씬 더 유연하잖아. 근데 내가 딱 잡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같이 힘들잖아, 우리가. 걸으면.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안 놀아. 그립의 모양을 지금 바꾸면 안 돼. 네, 아, 모양이야. 그렇지. 이거. 느낌만. 잘못 잡고 있나. 요런 느낌이면 돼. 그래야 여기도 유연하고, 여기 다 유연해지. 이 세 손가락만 해야 되잖아. 그치. 그 중에서도 어디가 두꺼워야 내가. 세 개 중에 어디가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그죠, 새끼죠. 네. 왜냐면 아까 어디가 하중이 제일 많이 걸린다 그랬어요. 아니 그 두꺼워진다 그랬어요. 올라갈 수 보니까 여기 걸리는 게 여기가 하중이 제일 많이 걸리겠죠. 잡는 게 누가 뺏어도 안 뺏기거든. 어차피 장갑까지 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연하죠, 팔도. 팔을 더 쉽게 쓸 수 있지.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잡아봐봐. 자꾸 이 잡은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놀아지. 그래서 한번 내 손 잡고 흔들어 봐봐요. 난 딱 진짜 요렇게만 잡아. 그러니까 잡은 게 아니고 걸어만 놓은 거지. 대신에 견고하게 공간이 안 남게 잡은 것 뿐이죠. 근데 다시 흔들어 봐봐요. 조금이라도 잡으면 뭔가 딱딱하잖아. 이러면 이게 이 스냅이 없는 거야. 딱 그렇게만 잡아주고 이제 빈스윙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더 팔이 더 가벼워. 할 때 내가 살짝 이걸 손에 힘을 준 것 같아요. 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이라도 잡으면 어쨌든 찌그러지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찌그러지는 힘이 필요 없거든. 쑥쑥. 걸고 있는 거니까. 둘. 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몸이 안 아파야 되고 내가 10시간을 연습하고 오늘 공을 만 개를 쳐도 몸이 힘들거나 아프면 안 돼. 지루해서 집에 가야지. 그래서 이제는 안 아프게 좀 롱런 할 수 있는 거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오케이. 되게 가벼워졌어, 지금. 몸 놀림이. 잘못 맞아도 갈 거는 가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잘 맞았으면 또 간다고. 자, 공 칠 때는 영지 씨 잘 들어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냥 오로지 그냥 공에만 집중하고 내가 지금까지 연습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나와서 해결을 해줘야지. 맞잖아요. 아, 한번 봅시다. 많이 부드러워졌어. 기다려준다고 클럽 헤드가 저 뒤에서. 그러다가 탕 튕겨서 맞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 요거 했잖아요. 요거 영규 씨. 이 헤드가 먼저 앞으로 튕겨나와서 탁 먼저 맞는 게 아니고 여기서 텐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다려주다가 여기서 나는 여기서 탕 쳤는데 튕겨나가는 그 헤드의 헤드 스피드도 빨라지고 걔가 공을 쳐주는 거거든. 그럼 나는 여기까지만 움직였는데 던져주니까 그냥 편하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근데 영준 씨는 봐봐요, 내가 원하는 거리가 첫 번째 안 나오니까 자꾸 몸을 더 많이 쓰게 돼. 바람 소리가 안 나니까 몸은 더 많이 쓰고 팔도 써. 막 팔도 내가 휘둘러. 이러다가 이제 하나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 이렇게 쳐야 되는구나 한다고. 거기에 속는다고 다들, 영준 씨뿐만 아니라. 오케이. 이게 빈스윙의 효과입니다. 빈스윙이. 빈스윙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우리. 와, 지금 완벽합니다. 아주 이거 일정, 이거는 사실 지금 몇 날 며칠 일정하죠? 네. 네. 일정하고 이게 볼 스피드가 이제 타점에 따라서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럼 당연히 이거 높아지고. 너무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다 잘하니까 영준 씨가 이제 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골프 스윙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체중의 흐름이 들어간다고. 근데 나는 그 중에 이제 영준 씨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그 위 아래에 대한 거를 많이 심어준다고. 그냥 이렇게 오른쪽 왼쪽인 거 같잖아요 이게. 근데 오른쪽 왼쪽도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아래로 눌리고 다시 아래로 눌리는 이 압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만 가면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갈 때 이 눌러지는 압력이 있고, 그럼 눌러졌으면 또 올라가는 압력이 있고, 그죠? 그 다시 내려가는 압력 때 눌러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게 아니고 이 무거운 공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어때요? 저절, 이게 저절로 되는 거. 그러니까 가서 그냥 풀어질 때 상체에 엄청 뭐가 움직여. 그러니까 어때요? 눌러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 무게감의 움직이면 뭐 소리 들리죠 지금. 근데 제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다가 그냥 절로 그냥 위로 던져봐봐. 그렇죠, 그렇죠. 다시 아래에서, 아니 형씨 봐봐요, 아래에서 위로 갔다가 툭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다시 왼쪽에서 시작하고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이렇게 공 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체중이 알아서 또 오른쪽 왼쪽 하죠. 계속 이제 어드레스 때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준 씨. 그러니까 이 압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체중을 계속 밑에다가만 두고 쳐야 되는 거야. 이것만 지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을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돌면, 그렇죠, 떨어지는 그 압력도 있고. 그래서 발바닥이 엄청 편안해져야 돼. 지금은 이렇게만 하세요. 계속 해봐봐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지금 너무 좋아. 퍼펙트예요.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다시 아래. 그죠?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준 씨도 봐봐요. 하늘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 지면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면을 계속 보는 느낌. 요거 지켜주면서. 알겠죠? 이건 아니잖아요. 지면을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절제 능력이 생겨. 그냥 뭐 하랬다고 막, 이게 아니고. 아니 일단 다시. 자, 아래에서 위로 바운스만 넣어봐봐. 발바닥 편안하게. 그렇죠. 하다가 쑥 던져주는 거야. 그렇죠. 명치 아래 보고 둥 올라갔다가 둥 올라갔다가 둥 갔다가 아래에서 위로 던져주고
다시 때려. 일단 명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짝. 훨씬 부드러워. 알겠죠? 근데 뭔가 지켜놓고 하면 또 뭔가 좀 불편해. 그래서 그 압력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여줄 겁니다. 이 여기서 거리가 엄청 내가 이렇게 비거리 내는 거거든요, 영준 씨. 오케이, 지금 채가 오케이, 채가 이렇게 또 앞으로 와. 채가 손 뒤에서 채 끝이 오케이. 그래서 비거리를 내가 낼 때는 갑자기 잡고 또 팔로 휘둘러서 내는 게 아니고 내 체중의 압력을 이 공에 빵 같이 전달을 해주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준 씨가 지금 잘 안 돼도 계속 도와줄게요, 내가 이렇게. 영준 씨,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안 좋아지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진짜 필드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연습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그 결과값은 기다려보자고, 어떻게 되나. 오케이,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공에 집중만 하고. 오케이. 야, 진짜 엄청 깨끗해. 에? 진짜 깨끗해, 샷이. 너무 일관성 있고. 골프가, 영준 씨, 같은 동작을 진짜 무한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무언가 알았을 때는. 몰랐을 때는 못하지. 근데 이제 알면 정말 그게, 근데 그 하나가 연결고리를 이어준다. 나쁜 거는 지워주고 좋은 것끼리. 그 싸움이, 알겠죠? 굿샷. 아유, 퍼펙트다. 샷이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그때 처음 왔을 때보다. 아니 그때는 230이 아니고 그때는 스윙 자체가 자 이제 쉬었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몸에 이제 이게 이거 있냐? 얼마큼 이거 있냐? 아 좋다. 아 굿샷 굿샷. 완전 뒤에서 들어오죠. 헤드 안 보이죠 지금. 이제 보이잖아. 빵. 자, 근데 요거 내가 이해 하나 시켜줄게, 영준 씨한테. 1시로 여기 1시잖아요. 이 12시. 이게 1시. 그죠? 1시. 1시로 던져라라는 의미를 방금 어떻게 했냐면 손을 계속 1시로 던진 거야. 그러면서 요 기억은 있잖아. 지금 뭔가 시선이라든지 이런 몸을 뒤에 두는. 얘는 뒤에 두고 1시로 떠니까 더 많은 기울기가 생긴 거야. 근데 이 1시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래서 딱 던졌어. 던지면, 보세요. 헤드가 어디로 가요? 헤드가. 헤드가 빨간 선으로 가지. 그죠? 이게 1시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요. 딱 왔어. 뒤에서 던지기도 잘했어. 근데 갑자기 손을 1시로 가. 이거는 잘못된 한시라는 거야. 그래서 한시라는 거는 사실 일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시로 못 칠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오히려 이쪽 11시로 빠질 거 아니에요. 한시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 아까 우리 요거 했죠, 요거. 고기를 또 한시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여기서 이렇게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공을 치는데 이렇게 헤드를 던져서 탁 던져보니까 헤드가 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도 정면에서 딱 뒤에서 아까 우리 던졌어. 시선 딱 해놓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은 한시로 안 가잖아. 헤드가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시인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됐죠? 야, 이거는 약간 타점 어땠어요? 그렇게 좋은 거 같아요. 약간 밑에 맞았죠? 이게 만약에 들어왔으면 이건 207, 80 가는 거지. 봐봐요. 이 스피드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잘못 맞아도 볼 스피드가 잘 맞았을 때만큼 나오죠. 이게 만약에 잘 맞았으면 이것도 올라가면서 207, 80 뜨지. 대신에 그만큼 오차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 더 딱 잡힐 때까지, 자리 잡힐 때까지. 아, 대단.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야. 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오히려 손은 바로 가고 헤드는 알아서 안쪽으로 오다가 이 움직임에 탁. 그렇죠.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지금부터 헤드 보지 마요. 하나, 둘.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채가 뒤에서 따라와서